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보통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면 입시할 때 뭐 제도가 바뀌기도 하지만 그렇죠? 공부를 하는데 학습을 해서 대학을 가는데 이렇게 일반고를 갈 것인가 특목고를 갈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뭐 자사고도 있고요. 그러면 일반고하고 자사고하고 지금 뭐 제도가 바뀌어서 같이 뽑아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차이냐면 이 특목고 자사고 일부 자사고는 전국에서 뽑아요. 시험으로. 그래서 전교 뭐 한 3등? 그러니까 막 그냥 3등 그렇고 전교 1등 아니면 못 가는 자사고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응? 특히 이 특목고는 이제 과고랑 외고로 나누는데 과고 가면 과학 같은 걸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졸업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공부를 막 빨리빨리 해서. 그리고 외고 가면 외고 가면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해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중학교 1, 2, 3학년, 중 1, 2, 3의 성적을 가지고,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의 성적을 가지고, 그리고 입시를 해서, 똑같이 3년 전에, 그러니까 중1부터 시험을 해서 그 내신 점수하고, 그 다음에 특목고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할 준비도 미리 또 해야 돼요. 플러스 알파도. 내신도 전교 1등인데 실력이 남아서 플러스 알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디서는 자소서도 쓰기도 하고 시험 보기도 하고 그래서 미니 대입이요. 대학교 입학할 때 하는 것처럼 미리 거의 여기를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일반고의 장점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애들은 다 어디 가요 무조건? 고민 안 하고 특목고 가요. 이해됐어요? 제 대전에서 문정중학교에서 한 7등 정도 하면 인문계 가서 반에서 1등하고 그래요. 그러면 문정중학교에서 반에서 1, 2, 3등 하면 거의 다 특목고를 가요. 이해됐어요? 네. 응? 중학교 수준이 그렇다고 문정중학교. 자 그런데 애매한 점수가 되면 특목고를 가도 되고 점수는 돼 합격은 할 것 같은데 일반고 갈까 특목고 갈까 이렇게 애매할 때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 이 특목고를 가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요. 전국에서 뛰어난 애들 막 아 쟤 공부 잘한다 어우 쟤 짱이야 쟤 넘사벽이야 이런 애들만 다 모여. 그래서 EBS 저번에 어떤 거를 봤더니 전교 1등 하는 시골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가 갔어. 응? 저번에 한번 봤죠 저랑? 응? 전교 1등 하는 애인데 그죠? 가가지고 거의 꼴찌에서 몇 등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애가 꼴찌에서 몇 등 할 만큼 치열해 경쟁. 그래서 나는 경쟁을 통해서 경쟁한 게 재밌고 경쟁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따라가는 것도 재밌고 그렇다 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 성적, 여기에는 얘가 일반고에 가면 거의 선두주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장점에서 여기는 경쟁을 이렇게 치열하게 하니까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유학도 많이 가고 여기에서 거의 꼴찌는 아니더라도 못했어도 연고대를 무난하게 가요. 연세대, 고려대를. 꼴찌애들? 아니 꼴찌애들은 못 가지만 쫓아가면 그러니까 연고대까지 확실히 갈 수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하니까 버티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그래서 연고대 가면 실패했다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만큼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일반고에 가면 거의 선두 1, 2등 해요. 1, 2등. 그런데 차이가 어디에 나냐면 이 일반고 학생은 어느 정도 선행만 됐으면 선두주자를 유지를 해요. 그런데 이 특목고는 선행 기초는 다 띄고 거의 실력 수준에서 실력 정석 기본 정석 실력 정석인데 이 중 1, 2, 3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나오는 고 1, 2에 배우는 수학을 다 그냥 풀어도 90점 이상이 항상 나올 실력이 돼서 가는 애들이 많아요. 과학도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중학교 걸 배우는 고등학교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대학 수학 대학 과학을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내내 거의 특목 종류를 하면서 고등학교로 스스로 끝낸 애들 그런 애들이 특목고에 특수목적고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일반고에 가면 주일이 거의 특수반에 들어가면 12시까지 자습을 해요. 빠져서 과외도 하기도 해. 그러니까 잘하는 애가 몇 명 안 돼서 독학으로 해야 돼 혼자. 그러니까 조용히 혼자 경쟁 안 하고 혼자
스스로 경제하면서 혼자 하는 애들은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들어가면 서로 의논하고 돕고 하면서 이게 집단이 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과외를 못해요. 여기 가면 왜? 거의 100% 기숙사 살아. 그래서 떨어져서 나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고 싶다 그랬을 때는 특목고 가는 게 좋고, 난 집에서 다니겠다. 그럼 기숙사가 있기도 해. 기숙사가 있기도 하는데 나는 집에서 근처의 학교에 다니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일반고에 가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혼자 떨어져서 생활하면 외롭고 그래가지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러면 말할 사람도 없고 친구도 빨리 못 사귀고 그러면 일반고에서 집에서 다니면서 부모랑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더 안정적이지. 그래서 일반고는 그래서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 그래서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학교 자체가 멘토야. 학교 안에서 다 해결해야 돼. 물론 주말에 나와가지고 막 집중해갖고 하루에 10시간 수업해가지고 과외를 듣기도 해요.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학비로 쳤을 때 일반고에서 학교 단에서 학교에 학비는 싸요. 학비는 싼데 그 대신에 과외비가 많이 들어요. 여기는 학비가 되게 비싸요. 뭐 600만원 800만원 그래요. 여기보다 훨씬 비싸요. 뭐 한 8배 9배 뭐 이렇게. 실제로는 한 10배 정도 들어요. 근데 과외비까지 많이 과외하는 학생으로 치면 이거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 특목고에 가면 학교의 동문들, 이 친구들이 똑똑해요. 다 똑똑해요 친구들이. 그래서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좋은 직장을 다 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면 보통 친구도 있고 평범한 친구도 있고 여러 종류를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입시에서 일반고면 이 동네에 따라서 학교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준이 낮으면 잘 인정을 안 해요 대학에서. 근데 이제 이 전산동에서 충남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훨씬 특목고의 학교가 더 인정을 받아요 점수로. 그래서 일반고에 1등급하고 이 특목고에 2등급하고 이 2등급 받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걸 알아요 대학에서. 그래서 얘는 붙어도 얘는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상 타기가 편해요. 왜? 공부하는 애가 많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엄청나게 상을 많이 탈 수 있는데 여기는 상 타기는 힘든데 그지? 그 실험 자체가 수준이 높아요. 실험도 그렇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런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중3 입시를 하는데 이런 특성을 먼저 알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에는 이거를 일찍 준비를 했느냐 이렇게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서 잘할 수가 있느냐야. 왜 그러냐면 이 위쪽으로 이렇게 특목고에 가서 성적으로 쳤을 때 이만큼 한 30% 빼고 이 위에 있으면 이 위에 있으면 좋은 학교는 다 가지만 특목고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요 안에 있으면 굉장히 성공적인데 이 어떤 애가 이 특목고에서 그래서 뭐 외고에서 청주외고에서 2등을 했는데 감기가 들렸어 시험 기간에. 그러면 정원이 40명인데 37등에 거의 비슷비슷하지 실력이. 어?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떤 애가 여기서 아 나는 스트레스 받아갖고 못하겠어. 그러니까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겠다, 내가 싸워야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아니면 나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요 부분에 따라서 붕괴가 되면 그러면 일반고로 전학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 앞서가는 거가 더 힘들어해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할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지고 그 갈 준비를 특목고 갈 준비를 하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물렁물렁하게 생각하고 그때 EBS도 나왔잖아. 엄청나게 나 거기 가서 잘해야지 하고서 막 1년 내내 막 12시간씩 공부하고 그랬는데 못 쫓아갔잖아 그지? 그래서 특목고 가는 애들은 보통 초등학교 4학년부터 3학년부터 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서 초6까지 중학교 다 뛰고 고등학교 수학을 중학교 때 다 뛰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 내가 특목고 스케줄로 응? 키워가고 있는 중이야. 왜?
그래서 특목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자기주도 하는 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어야 돼서 수학실력 있어야 돼서 그치? 그래서 너한테 뭐라고? 경쟁할 수 있는 거를 좀 키워주려고 경쟁하고도 담담하게 재미있게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따라잡으면서 이해됐어? 네. 어. 그런데 3년 전부터 내신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 시험도 시험 볼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근데 현재 상황에서 너 같은 경우에도 내신을 따고 정리를 해서 쭉 향상이 되면 막판에 되면 중3 정도 되면 너 지금처럼 공부하잖아? 아? 그럼 막판에는 특목고 가도 되지 않을려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성장할 것 같아. 네 지금 공부나 뭐 이런 상태 보면.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하면. 이해됐어요? 아? 그런데 너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엄마가 미리미리 줘서 독립적으로 그냥 지냈잖아. 그지? 엄마가 바빠갖고, 그지? 그리고 자기주도도 하잖아. 수학 실력도 지금 키우고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걸 더 키워야 되는데, 이게 많이 키워지면 특목고 가는데, 이게 어설프게 키워지면 일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해되세요? 응?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아, 이 중3 입시에서 제도가 바뀌었는데, 저 특목고 가야 좋아요, 뭐 하나 좋아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한다 그랬지? 그냥 특목고 가버리지? 그지? 못하는 사람도 그냥 일반고 가버리지. 이 사이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애매하지. 응? 그러면 특목고 가도 일반고 가도 다 고생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애 입시상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애 준비 상태하고 애 성향. 학생의 준비 상태하고 성향. 이해됐어요? 그러면 너는 애들 여러 명 진짜 잘하는 애들 모여서 경쟁하고 싶어? 되게 재밌어, 근데. 내가 똑똑한 애들, 말도 잘 통하고. 너는 그러고 싶어?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오! 너는 그래서 너 일찍 내가 지금부터 시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거기는 애들이 얘기를 할 때, 특목고 애들은 갑자기, 야, 우리가 하루에 방구 끼는 거가 얼마일까? 아, 그러면 일생 동안 끼는 방구를 딱 모으면 로켓을 날릴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다 계산해, 같이. 계산을 말려. 짱이지? 생각하면서. 일반고에서 그렇게 하면 좀 미쳤다고. 근데 얘네들은 막 이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 성향이 달라. 그러니까 아 머리도 특이하고 성격도 특이하지만 재밌고 공부하는 거 재밌고 이게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뭐든 진지하게 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 공부 잘하는데 좀 바보 같은 맹한 그런 애들 많이 모여. 특목고에서. 그래서 나는 좀 특이하고 그래 그럼 야 공부 열심히 해서 특목고 가길 권해. 특이한 애들 정말 많거든. 재밌거든. 그리고 다 쟤 똑똑하잖아 서로. 그러니까 무시 안 해. 서로 존중해. 근데 일반고에 있으면 쟤 특이해. 근데 공부는 잘하는데 특이해. 그럼 쟤 이상하네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왜? 보통 성적이 다 이 낮든지 중간이든지 해서 보통 사람 보통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똑똑한 애들 상황을 이해를 못해. 그런 면도 있어. 다만 일반고에 가면 보통 사람들의 심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의 심리에서는 잘 배워. 여기에서는 특이한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특별한 애들 그런 심리를 잘 배워. 근데 이런 여기에 가면 이제 똑똑한 애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자기가 그러니까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 가면 리더하기 되게 힘들어. 진짜 초스페셜을 하지 않으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리더하고 싶다 그래서 일반고 가는 애도 있고 나는 그냥 같이 그냥 즐기고 하고 싶다 그러면 근데 확실히 특목고가 공부하는 양은 훨씬 많지 수준도 높고 이해됐어요? 응? 오케이? 네 궁금한 거 없어요? 여기 근데 특목고는 특목고 특수목적고 제 형도 가봤나요? 거기? 아, 형 갈라갔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특목고 갈 생각 없고 이것저것 나 뭐 해야 되나 이렇게 3년 동안 책 읽으면서 고민만 했지. 갔어요? 그래서 안 갔지. 그래서 일반고 갔지. 응? 일반고 가갖고 상장 80장 탔지. 3년 동안. 그래서 일주일에 한 장씩 탄 거야, 상을.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돼.
특 먹고 왔으면 한 30 정도 탔죠. 그래도 되게 많이 타는 거지. 이래서. 근데, 이 특 먹고 가면 공부 자체가 많이 해가지고, 애들이, 그치? 자연스럽게 뭐 수능도 보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일반고 가면 자기 무대가 거의 독학할 때도 있다고. 공부하는 애가 진짜 이제 전국으로 경쟁하는 애, 전 그 학교에서 3명, 5명, 어떤 학교는 1명. 그럼 나 혼자 외롭게 공부해야 돼. 이해됐어요? 근데 특 먹고 가면 공부하는 애가 100명이 넘어. 같이 공부하는 애가. 아, 제가 전국 10등이래, 뭐 전국 5등이래, 뭐. 그러니 원래 특목고에 가고 싶은데 일반고에 가면 거기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고요? 가볍게? 가볍게 리더 될 가능성은 크지. 공부도 잘하고 활동적이고 그러면.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 일반고하고 특목고 했을 때 대학, 좋은 대학 진학률이 특목고가 훨씬 좋지. 왜 그러면 원래 잘하는 애들이 모여. 원래 잘하는 애들이 모여. 그러니까 축구가 되게 좋은 고등학교야. 충남고등학교가. 왜 그러냐면 일반고 갈 수 있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굉장히 진학률이 좋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충고 다니면서 발전을 한다는 거거든. 근데 어떤 고등학교는 가면 발전이 많이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도심에 모일수록 그 도시의 대표 고등학교, 대표 일반계 고등학교, 자공고, 뭐 자사고 이런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아닌 경우에는 그 공부하는,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주변 애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게 돼. 이해됐어요? 학교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여있는 학생들이지. 그러니까 특목고는 당연히 잘 보내야 돼. 왜 그러냐면 잘하는 애들, 엄청 공부 잘하는 애들만 다 모아놨는데 못 보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교 입시는 언제 결정된다고? 중 1, 2, 3에 결정된다고. 중 1, 2, 3에 어떻게 하느냐 따라. 그러니까 결국은 너를 지금 스케줄을 만들 때 초육부터 이 중 1, 2, 3에 적합하게 최적의 상황에 나올 수 있도록, 그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중 1, 2, 3에 거의 고등학교고, 이게 뭐 중학교고 다 끝내고 고등학교고 나간다고 그러잖아. 중2나 중3 되면, 그지? 응? 고등학교고를 끝내가야 되잖아, 그지? 에? 그러면 중학교권은 당연히 여기 끝내야 되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너 그 이 정도 공부 시간을 안 하면 언제 안 나 중학교권하고 고등학교권하고. 그리고 스스로 하는 능력, 자기주도 하는 능력을 안 키우면 그걸 언제 다 배워서 나가냐? 네가 나가야지. 이해됐어요? 응? 자, 어쨌든 차근차근 어디를 가던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만, 그쵸? 경쟁할 줄도 알아야 되고, 혼자서라도 외롭더라도 공부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둘 다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지? 이런 환경이나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고 가야지, 선택하고. 됐죠? 네. 대전 준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